라는 거예요. 미겠다는 거예요. 예. 민은을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CS를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민은 이유는 어차피 르블랑이 타워를 잘 부수는 챔피언 아니니까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이도 적당히 타워 좀 때리다가 빠졌고요. 이렇게 C9이 프리징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이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스노볼이 그대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뭐 일단은 한국 선수들의 있던 C9과 TSM의 어떤 선수들 평가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한국에 와도 8강 정도 급 팀인 것 같다라는 소리 좀 많이 하거든요. 선수들이 대체적으로는 롤팀에서 8강급 시리즈의 실력은 예,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죽음 구선에까지 던져가면서 압박을 넣어봤습니다만 킬을 기록하지 못했고요. 자, 스노우 계속해서 잘 굴러가고 있죠. 네. 어쨌든 미드라인 1차는 밀렸습니다만은 같이 밀었으니까요. 시간이고 자 끝. 얘가 이제 제대로 가져갔습니다. 시바나가 투덜한 검에다가 지금 신발도 없이 얘 바로 그냥 태양불 구멍토 이 구멍토보다는 먼저 탱키함을 부여했어요. 예. 하지만 모자오 같은 경우에는 그 탱커들이 붙을 때 신자오가 또 이제 붙게 되면은 방광 기능이 있거든요. 예. 패시브 자체가 방관을 하기 때문에 방관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네. 트론드 같은 게 붙었을 때 좀 트론드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긴 해요. 사실 원디가 같이 시너지 맞추게 되면은 근데 지금 그러기 전에 르블랑이 그냥 신자오를 녹여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예 암살하려고 예. 지금 하이는 아이템 트리 타고 있어요. 자 여기서 TSM 바텀 1차 타워 노려보고 있습니다. 역순 어메이징 글리프 기업이 노려보고 있어요. 이걸 지금 막으러 오 G9도 딱 머리수 맞춰서 예예 예, 바로바로 딱 와요. 예 타워 끼고 있으면은 하나가 모자라도 예 충분히 막을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다 숫자가 동일해지면은 싸움 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뒤로 빠지게끔 만들고 자, 있어요. 트위치가 하이가. 트위치가 예 글쎄 시바나를 굳이 잡았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예, 이게 왜냐면은 시바나를 르블랑 혼자서 솔킬링이 쉬운 게 아니어서 점멸도 있고 그러면서 미드에 CS 손실 나고요. 그러면은 와일터트 자 근데 이러면 둘러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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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게 싸먹히는 구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 드론들 테이프 대기 중이고요. 예, 아우 예, 잘 빼네요. 하지만은 탑에서 CS 손실 보는 거 어쩔 수가 없게 되고 지금 시바나가 테이프를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르블랑의 위치도 있지만은 지금 테이프를 쓰게 되면 다음 용싸움에서 운영싸움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1분 10초에 예, 그러니까는 네, 어떤 타워와 어떤 자기 목숨의 안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바꾼 거죠. 테이프를 이제 천천히 내렸어요. 예, 이러고 있다가 이제 용타인 될 때 밀겠죠. 자 그런데 들켰나요? 예 들켰네요. 자 요번 용싸움에서 신짜오 있는 조합은 이 정도 타이밍에 밀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지게 되면 진짜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물론 나머지 챔피언이 후반에 좀 더 좋다고 하지만은 조금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자 일단 메티어스 레드버프 챙기고 있고 이제 슬슬 용이 등장하니까 예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TSM도 그렇고 이제 C9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자 상대방의 와드 설치해 주러 오는 거 한번 견제 주기 위해서 자 시바나 이제 확 밀겠죠? 그쵸 요거 견제 근데 와드 끼네 시야 차단부터 합니다. 그리고 신짜오가 11레벨이 아니라는 것도 이게 생각보다 커요. 또 저 오 예 자 그러면 용쪽 일단 시야 잡았고요. 그냥 줄 생각인가 이거를? 일단 그냥 줄 생각이네요. 예, 그냥 줄 생각이네요. 예. 자, 이걸 내, 그 용을 내주면. 예, 그 미드 쪽으로 쭉 밀고, 예, 탑 쪽을 조금 더 공략해 보겠다. 자, 그냥 용을 내줬으면 뭔가 더 가져가야 되거든요, TSM도. 근데 조금 늦었지요, 예. 이거는. 예, 늦었죠. 뭐, 바론 시야를 좀 완벽하게 가져간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그럼 오히려 루시안이 바텀을 밀게 되면서 트위치가 혼자 라인을 맡게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자, 미드와 바텀을 어떻게 동시에 막을 것이냐. 자 미드 바텀을 동시에 바텀만 막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미드는 CS가 있으니까 룰루가 지금 날라가고요. 자 이때 암살, 암살, 야 이때 와이터트. 와 역시 트위치. 와 이거를
저는 사실 루시안이 전멸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예, 잠수함을 한다 그러더라도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 스니키 상대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멸까지 쓰고 예. 잡혔죠. 어떤 벽을 넘을 생각도 못했다라는 건 약간 당황했다라는 거죠. 저거는 아무 생각 없이 타워 밀러 갔다가 예. 예, 눈앞에 갑자기 쥐가 떡하니 나타나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됐죠. 예. 그렇죠. 타워 밀었고 예방적으로 원딜도 잡았고 트위치 1킬 먹었고 글로벌 골드 차이가 약 3000골드 정도밖에 낮지 않고 있습니다. 3000골드라는 게 현재 저런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게임 양상에서는 3000골드 나가야 되지만은 네. 어떤 요 한타의 연기기가 조금 더 시너지가 좋은 TSM의 어떤 조합을 감안했을 때는 예, 그거보다 조금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체감할 수 있는 골드차가 약간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시바나가 지금 엄청나게 단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바나가 루시안들만 확실하게 커브만 쳐주면 되거든요. 자 메테우스 한번 부시적에 숨어 있습니다. 일단 와드 제거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예. 빠르게 빠르게 와서 자 이런 미드가 위험하죠. 미드가 위험하죠. 어 바론 핑 바론 핑. 어? 바론 와드 왔어요. 와드 왔어요. 바로 올라가죠. 바로 다 올라가죠. 예. 이거 그러면 낚시를 할 수도 있어요. 시나 예. 어쨌든 바로에 먼저 가죠. 왔거든요. 가죠. 그렇죠. 멀어요. 멀어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있어요. 모란검이 있고요. 모란검 있어요. 트런들이 거기다가 와 여기서 이걸 먹나요? 룰루가 와. 너무 멀어요. 룰루가 너무 멀어요. 이거는 짜오가 전멸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전멸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멀죠 너무 멀죠. 와 판단력 빠지기까지 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내려간 틈을 놓치지 않네요. 야 판단이 C9이 굉장히 빨랐어요. 이번 타이밍 때 작전을 펼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역으로 역풍을 제대로 맞으면서 조금 어려워졌죠. 이거는 이제 템 차이 플러스 바론 버프까지. 어쨌든 바론 판단이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면서 기분 좋게 일단 신앙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트위치 르블랑 예. 언제 뭐 자 여기서 볼은 탑 앞방 넣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미드와 탑을 번갈아 이제 이동을 하면서 상대편에게 예, 혼동을 주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시바나가 바텀 밀고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바꾸죠. 자 메데우스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스티키와 하이는 미드 2차 앞방 계속해서 긁어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 마무리 예, 시나이 바이러스 이제 바텀을 쳐밀었어요. 어떤 운영적인 면에서 C9이 조금 앞서간 모습이 보이고 있죠. 전투적으로 계속해서 스티키는 집으로 기관 지금 예 바텀 2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돌려 깎였습니다. TSM 지금 5,500원 차이 벌써 이제 슬슬 격차가 느껴질 겁니다. TSM 입장에서도 르블랑 입장에서는 그냥 예 지금은 그냥 트위치만 가가지고 딜에 못 넣게만 방해만 해줘도 되거든요. 나머지 팀원들이 다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바나가 예 진짜 억울하면 제대로 잘 끄는 게 아니고서는 조금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현재 상태에서는 끊어먹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하이 같은 경우에는 죽음 고선하기 이후에 공원 지팡이까지 올리면서 이제 마법 관통력에 대한 힘을 제대로 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이 계속해서 바텀 라인 밀고 올라오니까 C9의 나머지 선수들도 슬금슬금 바텀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고요. 어 근데 예 어쨌든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정글 4명 예 거기서 중에 선픽인 사람이 그렇게 3개 레벨하고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 요거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정글러가 강한 팀 상대로 예. 했을 때는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자신이 블루 진영일 때는요 더더욱 쓸만한 그리고 뱀픽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4개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4개. 예, 다른 숫자도 아니고 5개만 돼도 3개 되나봤자 나머지 2개 나눠 가지면 되는 건데 그게 4개다 보니까는 남은 정글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완벽하게 다 돌려 깎았고요. C9 이제는 억제기 타워까지 압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정말로 이제는 뭐 잘 맞고 예 던진 거 잘 받아먹는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래서 일단 미녀 웨이브 오자마자 체력 좀 많이 갈가냈고요. 예, 지금도 루시안 돌리려고 그랬어요, 기리스 선수가. 다이어트가 지금, 예. 오, 예. 르블랑 콤보 한번 먹고 그냥 사라졌죠. 자, 빼야되죠, 빼야되죠, 예. 이제 적의 체력과를 사라지게 만드는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자, 트런들 안 되고요, 트런들 안 되고요. 하필이만 당기기 또 불이에요. 예, 지금 루시안을 당겨야 되거든요, 당기려면은. 자, 들어갈 준비하나요? 신짜오가 뒤에서, 신짜오 뒤에서, 예. 어휴, 예. 또 사슬이 걸리면서 다이러스. 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네모의 신이 예. 지금 종자를 샀거든요. 그래도 잘 피했네요, 예. TSM도 진짜 잘 피했네요. 이거, 짜오 따라서 한꺼번에 잘못 들어오게 되면은 망할 수도 있었는데. 오, 진영, 오, 진영. 들어가요, 진영 갈리고요, 진영 갈리고요. 예, 트위치 프리딜? 트위치 프리딜 구도 됐고, 그쪽은 됐죠? 근데 지금 궁기가 없어요. 예. 잘 막았네, 이 정도면은, 예. 선방에서 어쨌든 억제기 안 밀렸거든요. 아 근데 모르가 하나 들고 너무나도 아파요. 예. 지금 조냐가 나왔어요. 모르가 예, 하나가. 지금 또 왜냐면은 지금 시바나가 마방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 사이에 일단은 뭐 하이가 피시브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용까지 가져가고요.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모르 순간 이동해서 탑라인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첫 번째 용 싸움부터 해가지고 예 그때 한 번 예 어쨌든간에 손해를 좀 받고 용을 먹긴 했지만은 진짜 다이러스가 대신 맞아치면서 이제 2차까지 밀었습니다. 네, 예, 예, TSM도 그래도 아무리 밀리고 있어도 뭘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대놓고 수비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정비하는 사이에 뭐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발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간에 불리한 팀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고요. 한번 TSM이 미드 2차까지 밀어놓고 슬금슬금 자신의 진영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 룰루나 시바나의 어떤 AP 데미지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예, 리신이 그냥 솔라리 예, 정글이 저렇게 솔라리 빨리 가는 경우는 좀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군단 방패까지 올려놨습니다. 어쨌건 솔라리가 제로템이 예전에 비해서 바뀌게 되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쓰기도 좀 굉장히 좋아지긴 했거든요. 정글이랑 서포터가 개인의 마법 방어력이 좀 많이 오르는 편이기 때문에 어 이거 뺏길 수도 있겠는데 얘? 어? 아 얘를로 잠시만 일단 바로는 1분 10초가량 남았습니다. 어 이 신인이나인 같은 경우에도 바론을 먹으면서 싸우긴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의 차이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예. 기습 바론이어서 먹을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짜오 같은 경우에는 등지고 예 등지고 싸우기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 신짜오 상대할 땐 또 그래도 TSM도 뭐 아예 그냥 집에 있지 않고 슬금슬금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바론 먹는 구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격권 주지 않고 있죠 TSM. 상대방이 이제 뒤로 뺄 곳이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신짜오 들어갔을 때 그냥 이제 전면 한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짜오가 딱 들어왔는데 전면 쓰고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 신짜오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이 맞으면서 그냥 전력 이탈이 돼버리는. 자, 그 TSM 시야 제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이는 미드 한번 밀어볼 생각을 자, 해요. 진영 더 좋게 바깥쪽에 자리 잡겠다. 슬금슬금. 자 근데 위치를 알고 있죠. 위치 좁죠. 위치 좁아요. 좁아요. 돌아와야 되죠. 예. TSM은 크게 한번 돌아가야 되고 예, 예,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바론 쪽에 예, 주도권 또 주게 되고요. 지금 C9의 TSM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강제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TSM 입장에서는 지금 바텀 라인이 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저게 좀 쌓일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대치하면 좀 될 것 같고 C9도 약간은 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위치 때문에 예, 핑크와드를 지금 바론 쪽에다가 깔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트런들이 하나 설치. 어 트런들이 아래쪽에 설치한 건 조금은 저건 약간 낭비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걱정이 들긴 하네요. 예. 투명 감주와드. 예. 트위치가 딱히 어기 볼 것 같진 않거든요. 어쨌건 룰루도 라바돈의 죽음 모자 떴고요. CS를 준수하게 잘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어디까지나 250개를 예. 먹었네요. K-Day는 아직까지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CS를 토대로 아이템을 계속해서 맞춰나가고 있는 비확순이에요. 그렇죠. 지금 완전 완벽하게 지금 운영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팀이 또 킬이 많이 나오는 경기는 아니죠. 이런 경기는 계속 운영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시즌 첫 경기를 개막전 개막전을 네, 쉽게 쉽게 줄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전 시즌 이제 1위 2위거든요. 예, 시야 보이고 시야 보이고요. 시나인이 한번 슬금슬금 상대편 시야 제거해주고 낚시 한번 해보나요? 시바나가 바텀을 막으면서 이러면은 예, 나머지 팀편이 가는 게 맞는데 시바나가 지금 텔포가 없어요. 문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를 이제 돌리면서 자 시바나 텔포 없어요. 아직 시바나 텔포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시바나 차라리 그냥 다치 예. 오오 근데 이거 트위치가 시간 아 잘 끌어내 와이트 토트 예. 자 그래서 핀이 찍혔어요. 저 일단 억제기부터 지키고 시작하자는 건가요? 자, 오 그냥 바로 온. 예. 공을 백도가 있어요. 아 이거는 예 그냥 승부수 걸었어요. 승부수 아, 걸었어요. 예. 예 승부수 걸 거예요. 아예 그냥 뒤를 안 보겠다는 예, 거예요. 예 이거는 예. 오 근데 어? 아 이거는 실책이겠지 이렇게 되면은. 억제기를 내주고 지금 쌍둥이 예. 타워까지 당하고 있거든요. 예. 시바나 못 가고요. 예 이거 실책이죠 실책 이러면은. 그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볼은 때리고 있어요. 예. 억제기 하나 어 예 지금 쌍둥이 타워까지 아, 이거, 하나 밀었어요. 예, 오더가 완벽하게 이제 갈렸어요. 이거 팀원들 간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서로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서로 이제 막 갈리면서 딱 할 거면 하나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수가 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예. 오더가 약간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예 꼬인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럴 땐 누가 한 명이 딱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구심점이 없어 보입니다 예. TSM 한 두 명은 야 막아야 돼 야 세 명은 야 그래도 바른 쪽에 있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바나가 어쨌건 슈퍼미니 온다고 하더라도 라인 하나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좀 다행이라면 다행이긴 하겠네요. 그거 자체는 자 이거 욕먹다가 또 예 바론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요거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은 트위치가 예 최후의 수석임이 나오기 전에 싸우기가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이거든요. 분명히 딜차이 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염없이 일단 시야 제거해주면서 바론을 건들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TSM은 좀 더 기다려야 돼요. 트위치가 최후의 수확임이 뜰 때까지 또 그 사이 이제 C9의 하이가 블루를 예. 먹지 못하고 메테우스가 되려 먹어버렸습니다. 최후의 수확임이 뜨지 않게 되면은 그 루시안과의 딜차가 좀 많이 나게 되고 안 그래도 트런들이 지금 가시가 아파서 먼저 가가지고 나는 트위치만 물 거야 대놓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방간 세팅이 필요한 상황이죠. 야 떴네요 이제 떴네요 예 지금 집에서 떴네요 자 여러분 일단 용 먼저 빠르게 먹고 시나인 상대편 블루 버프까지 이제 컨트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바로 죽어도 지켜야 되고 오 예 시간 한번 불자 자 이거 계속해서 이제 운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예. 약간 좀 늘어지는 듯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 양 팀은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르블랑이 딜이 예 물론 잘 넣겠지만은 실수로라도 예 상대방이 딜러진 쪽으로 잘 못 간다거나 약간 비효소 쓰게 되면은 예 한번 빠르게 바로 비교합니다 시나이 와드를 통해서 어쨌든 TSM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바론을 끼고 싸울 정도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 만원 차이는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합 시너지가 좋아요. 스킬 시너지가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거. 슈바나 궁, 짜오 궁, 룰루 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트위치 광역 궁극기까지 하지만은 TSM은 여기서 한번 툭 쓰러지면 이제 못 일어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9 같은 경우에는 뭐 복싱에서도 데미지가 누적이 별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정도는 한타를 줘도 아직까지 괜찮지만은 TSM은 한 번만 더 주면 이제 예, 한 번만 더 주게 되면은 그 격차가 너무나도 커지게 돼가지고 이제 그냥 넉다운 혹은 그냥 게임이 끝난다거나 양팀 모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러스는 계속해서 뭐 억제기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예 바텀만 지킬 생각이에요. 예. 주어도 예 이건 정말 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약간. 사실 예 지난 썸머 스프링 예. 결승 아 스프링 예 스플릿 그때 이제 결승전을 생각하게 되면 TSM이 정말 어처구니 3대 0으로 밀렸는데 그 예 그 어떤 아스라린 추억을 답습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서 예, 크리가 터졌으면은 좀 이제 집에까지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크리가 터지지 뜨진 않아가지고 오 예. 자, 여기서 글리클럽. 하지만은 루시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거 싸우지 못하고요. 자 이거 안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이제 억제기 나왔고
순간 이동도 있습니다. 다이러스. 자, 먼저 예. 정시하는 궁극기도 빠졌습니다. 미니언을 제거하지도 못했어요. 지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지키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얘 트위치를. 자, 강제 바로 가나요? 자, 일단 뭐 리신은 굉장히 멀리까지 가서 와드 설치해주고요. 자, 싸워. 예, 시작했어요. 바로 두들기고 있고. 예, 와드 없다는 거 알고 시작했어요. 예. 아래 쓰레쉬를 던지. 아래 쓰레쉬. 예, 알고 있고요. 예. 와드 설치했어요. 자, 이거. 승부수? 승부수? 아직이에요. 지금이에요. 그쵸? 제대로 놓고 그 다음에 하지만은 슈바나가 오메이지 트위치가 하고 트위치가 딜이 부족해요. 그래도 루나가 잡았고요. 아, 트위치가 아팠었는데. 여기서 딜러가 잡히네요. 예, 딜이 부족해요. 예, 룰루랑 같이 들어가는데 아직 스네키는 쌩쌩하거든요. 그렇죠. 어메이징 진짜 체력 없는 상태에서 도망치고 있는데 딜이 부족하네요. 저게 부족하네요. 여긴 딜러진이 아직 둘이에요. 짜오가 완전히 아래쪽까지 가가지고. 자, 아까 막았던 핑크와드가 여기서 또 도움이 되네요. 자, 보고 있어요. 이게 아까 얘 왜 막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와드가. 자, 아래쪽에 볼까요? 신점 살 수 있나요? 자, 하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하이! 하이. 저 와드가 결국에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어쨌든 안 끝났다는 게 진짜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억제기만 밀고 끝났어요. 예, 거기다 어쨌든 간에 이 아래 비게이브 쉬바나가 아직까지 텔포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고요. 어쨌건 또 룰루는 룰루기 때문에 18레벨 돼가지고 풀템 되면은 진짜 뭐 최고의 챔피언 중 하나죠, 정말. 어쨌든 뭐 킬을 먹고 안 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S 수급을 잘하면서 아이템 잘 맞추고 있거든요. 326개까지 가져왔습니다, CS를. 자, 이거 근데 짜오가 좀, 예, 아까 같은 경우에가 뭐 나쁘지 않은 궁이었던 게 워낙 이게 짜오의 나 지금 후반 갔을 때 힘이 빠지는 챔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탱을 오랫동안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유성고 쓰면서 네, 레보네이션에게 바로 데미지까지 입혀주는 모습. 아, 예, 근데 이제 밀 때 조금 아프게 밀어야 되네요. 예, 조금 빠지면서. 또다시 다이러스는 바텀의 수호자가 됐습니다. 자, 그냥 찍었어요. 자, 먼저 두들깁니다. 어메이징의 레드버프 먹고 있는 걸 이거 와드가 없죠. 자, 이거 순식간에 먹었어요. 예. 바로 먹고 그다음에 비었어요. 룰루가 룰루가 죽으면서 올라가고 쓰고 전멸로 도망치고 있습니다만 속박 스피드. 자, 실드 쓰고 슬로우. 아, 기둥이 랜턴. 야, 결국엔 랜턴이 살렸습니다. 살았으면 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진짜 궁극기는 안 썼고. 자, 이거 몸무림이죠. 볼이 굉장히 튼튼해요. 예, 시간 안 줘요. 그렇죠. 예. 보라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억제기 2개까지 밀어냈습니다. 자, 탑 중에서 이미 비계보 5 있기 때문에 기습. 하지만 알고 있고요. 네, 안 가죠. 예, 저기 옹기종기 뭉쳐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먼저 물어도 못 이기기 때문에 안 무는 게 나아요. 예, 그렇죠. 안 무는 게 나아요. 그냥 멍멀이 서 있어요. 그냥 안돼 안돼요. 예, 먼저 물어도 못 이겨요. 클릭클럽에서 짜오공 잘 들어갔고 짜오공 나쁘지 않게 들어왔는데 자, 아파요. 시만아 너무 아파요. 야, 레보네이션 거기서 궁극기 들어가고. 예, 먼저 물어도 못 이기기 때문에 기억순도 그대로 산화해버렸습니다. 아, 이게 스노우볼이 진짜 천천히 잘 굴렸네요, 이거는. 그니까 막 아주 크게 막 확 기울게 만든 어떤 그런 거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꾸준히 네. 500원씩, 1000원씩 한 단계씩 밟아가면서 C9이 잘 굴리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LCS 북미 서머 스플릿 1주차 첫 번째 날 첫 번째 경기는 C9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어떤 한 포인트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여러 가지 첫 번째 용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킬 좀 더 주고 예. 진짜 뭐 뱀픽 단계서부터 이제 설계를 했던 거예요. 시나 예,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자, 현장 반응을 볼까요? 자, 개막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주먹을 불끈지네요. 그렇죠. 볼 기분 좋다는 표정 계속 웃고 있고 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실에서 나와서 이제 첫 번째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기분 좋게 승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TSM 아직까지 이제 호흡을 맞춘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좀 팀케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강력한 이제 선수들끼리 뭉쳐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저축원의 이번 뱀픽에서의 가장 심은 뭐였냐면은 어메이징 선수의 챔프 폭이 4개다 그렇죠. 라고 확신을 하고 위협성의 뱀픽이 4개다 라고 확신을 하고 3개를 배낸 다음에 리신을 가져가면서 예, 상대방 정글러의 힘을 좀 빼놨다라는 거. 그 설계부터 시작된 어떤 경기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 반응까지 모두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죠. 세라프 선수가 출격합니다. 커스와 CLG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북미 서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